작은 날개를 펴보기도 전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만나야 했던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시작된 지구촌 행복나는 캠페인 힐더월드. 지난 2012년 첫걸음을 뗀 힐더월드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땅끝까지 달려갔다. 어린이는 이걸 지고. 이 거룩한 사명에 지금까지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목회자들과 기독교 연예인들이 대거 참여해 절망에 빠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고, 은혜를 베푸시며 끄져가는 등불도 끄지 한국 교회와 시청자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든든한 힘을 보태준 결과 20여 개국 7천여 명의 아이들이 가슴 벅찬 새 삶을 선물 받을 수 있었다. 힐더월드를 통해 알려진 가슴 아픈 현장 중 수많은 시청자들이 기억하는 곳, 네팔의 벽돌 공장이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 벽돌 지옥이라 불리는 이곳을 하남교회 방성일 목사가 찾았다. 저렇게, 어우, 저 먼지가 저렇게 많아. 먼지가 가실 날이 없어 숨쉬기조차 힘이 드는 이곳은 성경 속 애굽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그 채찍 아래에서 벽돌 굽는 그런 현장 같기도 하고, 이 일터라기보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노동의 대가보다 아마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생각 들고. 벽돌 공장에서는 수시로 사고가 일어난다. 더군다나 안전 장비가 없이 맨손으로 일하는 인부들에게 작은 사고도 큰 위험이 되곤 하는데, 더욱 심각한 건 그 중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어릴 때 공장에 들어와 평생 일을 해야 한다는 소년 벽돌공들. 그중 필립이라는 아이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학교를 포기하고 집을 떠나왔다. 어른 한 명의 몫을 다하기 위해 밤낮으로 혹사당하는 필립. 가난 때문에 아이의 삶은 이 벽돌 지옥으로 던져졌다. 공부가 하고 싶고 엄마가 그리울 때마다 예수님에게 기도를 한다는 필립.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놓지 않는 필립의 모습에 수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힘들어서 매일 여기 와서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꿈을 그리며 살아야 할 나이에 가장의 삶을 살아가는 상처투성이 아이. 비참한 삶을 견디는 필립의 모습에 방성일 목사는 가슴이 아파온다. 어른도 쉽게 하지 못하는 힘든 일을 매일같이 하면서 탈출구를 찾았을 필립. 고된 노동의 굴레에서 이 아이의 삶을 건져내고 싶다. 이 일 자체도 힘들고요. 일이 너무 힘들어요. 일도 힘들고. 이게 하루만이라든지 정해지면 좋겠는데 기약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막막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는 안 계셔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렇지? 하나님 네 아빠잖아. 엄마는 너를 버려도 하늘아버지는 늘 함께 계시니까 너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돼. 알겠지? 세상에서 가장 노예 같은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필립과 이 땅의 수많은 아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기도일 것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 도시 한쪽에는 가장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살고 있다.
이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은 번화가에서 흘러나온 각종 폐품과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들이 쌓이다 못해 악취를 뿜어내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먹을 것을 찾아 헤맨다. 인간이 처한 가장 비참한 모습에 성낙성결교회 지형은 목사와 연기자 이광기 집사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지금 뭐 여기 현지 상황이 그냥 뭐 아비규환인데요. 뭐 쓰레기도 많고 또 여기 뭐 교통체증에다가 그 니치라고 그거죠. 니치, 예. 예, 니치 그걸 지금 애들이 쓰레기에서 나온 걸 먹는 거예요. 네. 처절한 굶주림 속에서 아이들은 오직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 이거 상하지 않겠어요? 상한 거 먹는 거예요, 지금? 뭐 어쩔 수 없지.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먹다가 너무 상한 거 먹는 거야. 이렇게 떠네. 빈곤과 기아 속에는 질병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었다. 딥브라는 이름의 이 소년은 원인 모를 질병으로 평생 집 밖에 나가지 못했다.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이 아이의 병은 깊어졌다. 해볼 생각도 엄두도 못했겠네. 일단 너무 가벼워요. 못 먹어서 너무 가벼워. 삶을 포기한 채 살아온 아이가 세상 밖으로 처음 나가는 순간, 이광기 집사는 한 줄기 희망을 보여주고 싶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좋은 결과 나오도록 일단 어떤 결과든 일단 꼭 진료 받고 올게요. 좋은 결과. 난생 처음 진료를 받아본다는 아이의 상태가 궁금한데. 반응이 없네. 신경은 살아있어요. 반응이 아주 정확한데. 반응은 뭐지? 나름 뜸한테 이리로 스티프 해야겠어. 속도 해야겠어. 나름 impossible to 잡기 해야겠어. 아,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만약에 일단 현보고 나왔어요. 오랫동안 병과 싸웠던 아이에게 처음으로 희망이 생기는 순간이다. 나아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나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아이에 대한 병 치료받을 수 있는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보도록 할게요. 국경을 뛰어넘는 이 아이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이광기 집사다. 어떻게 또 만나도 또 이런 아이를 또 나를 또 만나게 해주셨나. 제가 후원하는 아이들이 다 나이고 또 이 아이를 또 품질끔 하나님께서 또 항상 또 놀랍죠. CBS 힐더월드는 질병과 가난으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아이들에게 또 다른 삶이 있음을 알려주는 회복의 통로였다. 힐더월드를 통해 절망의 끝에 서 있던 아이들을 살려냈고 고통에서 구해냈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는 지옥 같은 삶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이들을 위해 CBS는 한국교회와 시청자들과 함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 이 땅의 낮은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명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더해져 앞으로도 세상 곳곳을 두루다니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길. 그래서 방송을 통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린다.